네, 안녕하세요. 저 올해로 5년차로 접어든 산신장군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호랑이띠분들 운세를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뭐 크게 뭐 범띠죠. 네. 범띠로 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천권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문 용어로 천권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범띠에는 뭐 갑인생, 병인생, 무인생, 경인생, 뭐 임인생 여러 가지 있죠.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태어난 월 시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띠로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운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범띠생은 10월달이랑 11월달에 팔필살이라고 들어와요. 그는 어떻게 보면 많이 깨지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범띠분들이 많이 건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공을 들었다가 나중에 무너뜨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과 열성과 사람들과 모두 다르지만 나중에 그거를 놓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말에 같은 경우는 범띠들이 사람들 간에 깨지거나 하는 일이거나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초반기에 좀 잘 다져본 그렇죠. 엄청 달렸지. 네. 지금까지 누가 뭐라 하든 다 필요 없이 그걸 위해서 목표로 달렸어요. 근데 이게 됐다 싶다 싶으면 분명히 손을 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조금 더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하는 일이 그나마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가 운세가 풀리고 안 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나 솔직히 냉정하게 제가 무당이지만 이 사람 뭐 운세가 좋고 운이 좋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사람에 따로 맞게끔 그게 잘 나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돈을 버는 거지. 운이 안 좋으면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범띠분들도 연령층이 참 다양하잖아요. 네. 제일 그래도 선생님 보셨을 때 제일 좋은 이제 나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무인생이라고 하면 범띠죠. 그러니까 무인생이면 23살이잖아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일 거예요. 뭔가 결정을 많아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결정한 게 맞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민하지 말고 남 말 듣지 말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길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이 범띠가 가끔씩 가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가세요. 만말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면 무슨 과를 통해서 어느 쪽을 가겠다. 그러면 그 생각이 맞으니까 그쪽을 계속 가셨으면 좋겠다고. 뭐 나머지 분들, 나이 분들은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3살 무인생 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생각하는 대로만 가시면 돼. 그렇죠. 네. 그럼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것만 보고 달려가. 네. 여러 개 듣지 말고 지금 고민 많을 거예요. 무인생들.